먼저 오늘의 주인공 팽이버섯은 지저분한 밑동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주고 탈탈 털어 물기를 털어낸 뒤 체망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를 뺀 팽이버섯을 도마에 가지런히 올려주고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 앞뒤로 잔여 물기를 확실하게 제거해 줍니다. 두껍게 뭉쳐있는 팽이버섯은 얇게 쪽쪽 찢어준 뒤 팽이버섯의 길이에 따라 3등분 또는 4등분으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탈탈 털어서 준비한 깻잎은 도마에 가지런히 펼친 뒤 키친타올을 이용해 앞뒤로 잔여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잔여 물기를 제거한 깻잎은 꼭지를 제거한 뒤 길게 4등분해주고 1cm 간격으로 썰어줍니다. 사이좋게 붙어있는 깻잎을 살살 털어 한 장 한 장 존재감을 살려줍니다. 당근은 3cm 길이로 얇게 채 썰어주세요. 볼에 썰어놓은 팽이버섯과 깻잎, 당근을 넣은 뒤 소금 3분의 1 티스푼을 넣어 간을 더해주고 감자 전분가루 2스푼을 두 번 나눠서 넣어가며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전분과 소금이 재료와 함께 잘 어우러지면 대란 두 알을 넣어 골고루 잘 버무려서 반죽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반죽에 수분감이 없이 재료를 서로 접착시켜주는 정도로만 산뜻하게 반죽이 완성되어야 맛있습니다. 반죽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팽이버섯 깻잎전을 부쳐주세요. 중약불에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 팽이버섯 반죽을 올려주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삭쫄깃한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는 팽이버섯즙과 향긋한 깻잎의 조화가 환상적인 정말 맛있는 팽이버섯 깻잎전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